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성도님들을 보면 또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어,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믿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저희들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이 바른 인식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어 주시는 분, 이 우리의 은혜를 베푸어 주시며 또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알아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자신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에 매어 살아가는 매일매일 사단에게 속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안아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매일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은혜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것을 느끼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한 가지 더오는 은혜와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소원인 영원 구원을 또 저희들을 또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깨닫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더 오는 우리의 더 오는 그 축복이 바로 전도자로 우리들의 삶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전도를 체험하며 그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전도자는 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삶이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많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것도 맞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처럼 참 전도는 말씀의 성취와 기도가 합해진 응답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과 그한 불신자를 놓고 지속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이 되어지는 전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그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또한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당연히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더 쉽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나의 생각 나의 노력 나의 판단 나의 주장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잡은 강단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현장의 그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구원에 이 은혜의 구원을 전달하시는 우리 예원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케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한마디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앞장서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 뒤에서 이 죽음을 부추긴 사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에게 임한 것이죠. 그 이후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반대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내 뜻과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보면 쓰임 받는 은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항상 은혜의식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식.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준 그 은혜가 너무나 감, 그 은혜의 감사가 넘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온 그 은혜를 이 은혜 의식이 이 감사가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담의 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는 사도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식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핏방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 수고했다는 것이죠.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받으면서 저희들도 한번 되돌아보야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그 수고에 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렇게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인 또 영원한 구원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영원 구원의 어린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실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허물과 죄와 죽음 속에 고통받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현장을 살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 선포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택한 받음을 알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또세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유대인들의 피할 수 없는 이 반대와 공격과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는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사도들보다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 말씀 선포에 집중한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심지어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생명을 다해 또 우리들의 목숨을 다해 영원 구원에 도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현장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의 말씀을 들고. 저희들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듣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어떠한 답도 줄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현장을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할때그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또 이렇게 될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그 귀한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니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의 삶과 오직 물질의 삶 성공 중심의 삶 성공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그리스도로 오지게 된 이후에는 오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망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는 더 나아가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절대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죠 어,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237나라 5천종족 살린 망대를 가진 주역임을 확신합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충만의 체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체험을 누리면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분명히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겠지 할수 있을까 내가 의문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모든 전도자들에게는 나의 수준과 무능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는 성도님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칩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비난과 정죄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만약에 절망스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보이지 않기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우울함과 문제와 나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철부지 없는 창피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에 우리의 생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와 그 은혜 의식을 가지고 이 사역을 진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힘의 능력에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춰 즉시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복음을 사랑하는, 또 복음과 사랑과 성김으로 현장을 회복시키며, 내게 주신 모든 현장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